주민 소화 등등을 시켰던 맞으셨죠? 네, 여기 진화부스 옆에 약회업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북 도민만 서명하실 수 있어요. 네, 충북 도민 여기 대관례에 계시면은 김영원 충북 도지사 주민 소화 서명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건설로드 사단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로드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실장에게 구속영장이 1921일 날 이 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민분들의 많은 탄원이 필요합니다. 탄원서는요, 카카오톡 촛불행동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탄원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용하셔서 탄원서에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발언입니다. 바로 어제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 청문회 보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물 맛이 안 나던데요? 결과도 못 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태도 자체가 아주 유명하고 아무것도 같았습니다. 하고도 언론자가 신호 등에 대해서 그런 행동하지 않고 편향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알아주신 분이 오셨습니다. 1999년 KBS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내셨고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 언론부도 수석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정부 비상시국 회의 SNS 방송단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칙 곤란이니까 한꺼번에 갖고 온 건지 현상의 수준을 플러스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기대주신 감사드립니다. 자연대로 이런 자리에 한국의 영광으로 국민이 기록된 이런 자리에 오늘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하면은 한국과 대륙이 확실한 정부 비상시국회의 언론 비상시국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움을 깨어있는 특별시민 여러분과 더불어 행동하는 우리 시민들과 더불어 뜨거운 연대의 힘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다수도 거의 뭐 반부가 대백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나는 몰랐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 여기서 내일 상승을 나오시는 분들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뭐 확실한 A급 반부가 대백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요즘 집권당 내에서는 장태동이가 필요하다, 허문도가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농구하라는 겁니다. 허문도 누군지 아시죠? 1980년 신유주에 붙어서 저도 일본 독박을 하다가 저 일본 독백 독박을 하다가 신유주에 붙어서 지역